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벌써 한 주에 딱 중간에 와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또 주요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루 또 힘차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인360페이지 같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상위권 암호화폐들 주요 붉은색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짙은 녹색도 간간히 눈에 띕니다. 상위권에서는 비트코인 SV나 이오스, 라이트코인 등이 초록불 켜주고 있는 아침인데요. 하지만 상위 3위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내리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내림세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 보죠. 시장가치 1216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52.7%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프들은 대부분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반등에 성공한 후에는 계속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죠. 이더리움이나 리플, 이오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승률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시장가치 4위로 올라온 이오스 6% 넘는 강세 속에서 시원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비트코인 캐시 0.07%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트론만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1.3% 하락이고요. 바이낸스 코인도 최근 굉장히 가격 선방을 했죠.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1위로 밀려난 비트코인 SV도 변동성 속에서 일단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 내려가 보시면요. 이런 장세 속에서 메이커 같은 코인들은 꾸준히 상승을 7거래일 동안 해왔고요. 16위의 네오도 비교적 일직선의 상승세 대시와 함께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려가 보시면 상승하는 것들이 좀 눈에 띄는 만큼 오늘은 혼조세 속에서 거래가 그 어느 때보다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거래소의 거래 동향들 확인해 보시죠.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는 바이낸스가 역시 거래량 1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GB.com, 비트지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2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량 52.96%고요. 오랜만에 보고된 거래량도 좀 살펴볼까요? 보고된 거래량 기준으로는 비트맥스가 1위, 빗썸이 2위, 바이낸스가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살펴보죠. 비트코인 내리고 있지만 국제 시세에서 내리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리플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오스 라이트코인 강세고요. 네, 오늘 빗썸에서도 혼조세가 좀 짙은 모습이에요. DACC는 상장하고 나서 22% 급등을 연출을 하고 있고요. 업비트는 비트코인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토렌트가 거래 대금이 제일 많은데요. 23.16% 상승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모두 업비트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들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시죠. 일단 가격 분석하고 있는 CCN의 기사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 3,600선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요 분석으로는요, 일단 주말 사이에 우리가 한번 가격이 상승하면서 활발한 시장을 봤었는데 그 후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시장은 아마도 SEC의 계획, ETF를 승인해 줄지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 그것만 보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계속된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어떤 한쪽 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만일 그것이 부정적인 쪽이라면은 내려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2,000달러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특이한 것이요. 비트피닉스와 코인베이스 사이의 가격 차이가 100달러 미만으로 나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비트피닉스에서 팔면은 지금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아무래도 비트피닉스에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만약에 ETF에 관련된 뉴스가 온다면 상승하고 또 상승하고 상승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자, 3,000달러 아래까지 갈 가능성도 시장에는 상존하고 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뭐 기타 코인들의 움직임은 특이한 사항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장의 주요한 뉴스들을 좀 꼽아봤을 때는 이 뉴스가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연기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금액은 약 4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모건크릭 디지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건크릭 디지털의 펀드를 통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가 될 텐데요. 페어팩스 카운티 임플로이스하고 페어팩스 카운티 폴리스 펜션 플랜즈, 이 두 개가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연기금이라고 합니다. 이 연기금들은 규모가 꽤 커서요. 각각 12억 달러 규모를 네, 자랑하고 있는데, 모건크릭 파운더인 안토니 폼필리아누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자, 이 펀드는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펀드는 이미 벡트와 코인베이스에는 투자를 한 상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가 이미 여기에 와 있다라는 그런 의미, 굉장히 시장에 주는 큰 의미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CCN은 왜 과연 이 경찰 연기금이 4천만 달러의 암호화폐 펀드에 투자를 했는가 라는 기사를 냈는데, 최근에 기관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죠. 이 페어팩스 카운티 같은 경우는 경찰과 또 공무원들 위주의 그런 연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주는 의미는요, 이 펜션 펀드가 약 2천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약 4천 개가 존재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시험이 잘 끝난다면, 자, 그렇다면 누가 이런 흐름을 따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 두 개의 연기금의 진출이 앞으로 더 많은 기관 투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펀드의 담당자와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특이하고 여러 방식으로 여러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느끼고 이런 성장하고 있는 기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굉장한 기쁨을 느낀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스마트 머니는 가격에 의해서 주의가 분산되지 않는다. 좀 장기간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혁신에 투자하는 것 아주 중요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아주 긍정적인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와 벡트에도 이미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어떤 수익률을 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좋은 수익률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그리고 글로벌 비트코인 억셉턴스, 네,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수가 2013년에 비해서 702% 증가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그래프 그림을 보시면요, 왼쪽이 2013년이고 오른쪽이 2018년이에요. 많은 곳에서 비트코인을 받아주고 있는데, 하지만 주의할 점은요, 비트코인을 그냥 받아준다고 해서 그게 정말 비트코인이 실제로 적용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단서는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약 6년 정도 흐르는 상태에서 702%의 급상승을 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 역시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더리움의 채굴 리워드가, 자, 보고된 수치로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더스캔에 따르면 2월 10일 기준으로 13,370개의 새로운 이더리움이 채굴이 됐는데,
2018년 12월에 2만 개, 그리고 2015년 7월 30일에 3만 9천 개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이더리움, 채굴된 이더리움의 급감은 최근 이더리움 채굴 난이도가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곧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되면은 아마 채굴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뉴스들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영국 소식입니다. 영국의 관세청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브렉시트 때문에 막히게 됐습니다. 2월 7일 발표된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브렉시트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소식이에요. 일단은 장관이 직접 블록체인을 활용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답을 했지만요. 하지만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브렉시트 후에 다시 좀 진정이 되고 난 후에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ETF 관련된 예측 한 가지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릭 에델만 파이낸셜 서비스의 파운더이기도 하고 아주 유능한 애널리스트이기도 한 에델만이 비트코인 ETF가 곧 런칭이 될 것이다 라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SEC가 아마 지금 여러가지 고려를 하고 있고 시장이 아직 넘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나는 결국에는 ETF 승인이 될 것이라고 믿고 중요한 것은 언제다 라고 다시 한번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SEC의 결정에 따라서 ETF가 승인이 된다면 아까 연기금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아주 큰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바네크는 비트코인 ETF가 왜 중요한가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제시를 해줬는데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ETF가 유동성을 좀 늘려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또 리스크를 낮춰주고 밸류에이션도 더 나아질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투명한 수수료 등등 그리고 규제 체계 안에서의 거래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이렇게 ETF를 기다리는 거겠죠. 자, 앞으로 ETF 승인에 대한 뉴스도 꼼꼼히 챙겨봐야겠습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억만장자가 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을 때 비트코인을 사라 라고 다시 한번 설득을 했네요. 투자자들을요. 자, 2008년에 굉장히 겨울을 열심히 났죠. 우리가 2020년은 봄이 올 것이다. 2021년에는 여름이 올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리플 소식인데요. 리플이 약 200만 달러를 캔자스 대학에 줬다고 합니다. 그냥 준 것은 아니고요. 암호화폐 연구 기금으로 준 건데요. 리플은 UBRI라는 대학 연합을 결성을 작년 6월에 해서요. 대학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디지털 페이먼트를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 기금을 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 17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캔자스 대학이 포함되어 있죠. 이번에 또 연구 기금을 지원했다는 소식. 리플이 이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보기 좋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2월 비트코인 선물은요. 0.56% 내린 3,575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0.55% 내림세 보였습니다. 3,585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계속해서 3,600달러 선에 비트코인 머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12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리플 30센트 조금 넘은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가격은 비슷한 움직임 보이고 있지만요. 업계에서 계속 새로운 뉴스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줘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투자자분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